러시아에선 차가 사람의 치입니다. 신호 없음. 어? 오! 산타클로스 정체. 러시아에서 뭘 하고 있었소? 아유, 선물! 선물 나눠주고 있었어요! 선물 누구에게? 전세계 어린이들이요!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구만! 그렇지, 내가 이 빨간 옷을 왜 입고 있겠나, 동네. 악수하지 마! 빨간색을 좋아하는가? 예스! 멋지고 복슬거리는 수염이 있는가? 예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잘 아는가? 예스! 모두에게 평등한가? 예스! 추운 곳에서 살고 있는가? 예스! 무료 배급을 하는가? 예스! 당신도 멋진 공산주의자네요. 아, 참고로 러시아 산타클로스는 파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 간달프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산타가 맞아? 함정 카드 같냐? 오싹오싹 치킨이 무서운 식품인 이유. 치킨을 먹은 사람이 300년 이내 사망할 확률 100%. 세상에! 범죄자에게 치킨과 음식물 쓰레기를 줬더니 범죄자들은 치킨을 택했다. 맙소사! 치킨 다리를 통째로 삼킬 경우 목에 걸릴 확률이 무려 100%! 건강한 성인 5명을 독방에 두고 치킨 다리를 하나 건네놓아 한 달 후에 보니 모두 사망! 와,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죠? 여러분, 이래도 치킨 먹겠습니까? 너무 무섭다. 저거 먹어서 없애야겠어. VR 세상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하기. 응? 진짜 정식 졸업장이야? 일본 최초로 아바타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메타버스생. 2024년 4월 입학 전입생 모집을 개시합니다. 모집을 하는 건 용지 국제고등학교로 메타버스생 졸업자는 전일제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으로 취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농담, 뭐 오타쿠 요소 이런 걸 떠나서 코로나 때 영상통화로 수업 참여했던 것보다 이게 오히려 감시하기 쉽지 않나? 선생님, 저 배터리가. 저건 좀 웃기겠다. 선생님, 저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거 좀 웃기겠다. X. 최근에 생애 첫 신용카드를 만들었어. 이거 굉장하네. 아무리 써도 통장 잔고가 안 줄어들어 마음껏 쓸 수 있어. 이 새끼의 지갑에 조의를 표하라는 뜻의 X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야, 아니야. 진짜 좆됐는데 저거 어떡하지. 제발 컨셉이길 바란다. 가엽고 딱한 자로다. 루마니아엔 뱀파이어 같은 건 없다고? 아, 루마니아 하면 뱀파이어라고 하는 고정관념 진짜 짜증나. 내 친구 트란실바니에 300년 살았는데 뱀파이어 본 적 없다 그랬어. 루마니아에 진짜 뱀파이어가 없는 거면 왜 걔네 국가 내 루마니아인들이여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로 시작하는 거야? 정답! 스카이림! 이 군가 정도가 아닌데? 이게 언어가 그냥 루마니아어인가? 존나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진짜 어디 판타지 게임에서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부를 것 같은 느낌. 게임 할수록 치매 예방에 효과적! 저번에 에세이 쓰면서 여러 논문 찾아보니까 몸도 정신도 고통스러운 게임을 해야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 스노크나 고스톱 같은 그냥 간단한 룰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 비유를 하면 다크소울 같은 게임 정도는 해야 된대. 전체적인 규칙성을 띄거나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임이 가장 좋대. 요약하면 간단한 룰 게임보다 다크소울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럼 용용이와 마레 누나 모두 밝고 건전한 다크소울로 치매 예방해볼까요? 찡긋? 너의 몸뚱아리를, 조동아리를 찡긋?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재 재평가되고 있는 사람. 발명가 마빈 스톤. 이분이 뭘 만들었죠? 19세기 미국 사람으로 일평생 여러 가지 일용품을 개발했는데 애초에 접이식 우산도 이 사람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Stones, Paint, Paper, Julep Straws. 아, 종이빨대? 그가 만든 최대의 발명품 종이빨대. 물론 현재는 그가 땡땡삐 취급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개발한 건 단순 종이빨대가 아니다. 자, 아직 중립기어! 아직 중립기어! 어? 바로 나선형 고체 튜브 구조 설계다.
존나 별거 없어 보이는 기술이지만 당신은 아직 19세기로 종이 빨대를 시작으로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이 무엇이냐? 열 교환기다. 이게 어떠시는 건데? 말 그대로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인데 에어컨의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종이 빨대에서 에어컨까지 오는 빌드업? 야,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요? 지구상 최악의 남자와 지구상 최고의 남자를 같이 달고 있는. 영국 국민 98.7%가 반대한 정책. 영국 황실 도량형 복귀 취소. 야, 98.7%면은 거의 전 국민이잖아. EU 가입 당시 미터버 킬로미터법 계속 사용하기로 브렉시트에 따라 야드 파운드 온스 복귀 검토한 철회. 야! 이게 황실 도량형이야? 미쳤어? 당연히! 야, 국민 98.7% 깨어있으신 분들 인정하겠습니다. 제정신이야? 제발 야드 파운드 온수 좀 그만해. 영길리도 거르는데 미국 새끼 도대체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할 거면은 단위는 좀 통일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아오. 러시아에선 차가 사람의 치입니다. 신호 없음. 오! 아니 미쳤어? 사람들 봐, 이 개웃긴 게 어우 사람들도 허 뭐야 이 미친 새끼 이러면서 후다닥 간다. 뒷부분 블랙박스 삽니다. 팩트를 곁들인 편견. 멕시코 피자 이야기하다가 인종차별 당했다. 코코스타즈라는 게임을 하면서 닉네임에 멕시코 피자라는 게 있길래 멕시코 피자 브리또 그냥 피자 위에 올려놓은 거냐 하니까 멕시코 피자니게 급발진하면서 캔 콜 찹 샐러드 모시기 올려놓고 무슨 햄 올려놓은 거라고 하면서 너가 될 코리아는 피자에다 불고기 올려먹냐고 뭐라 하더라. 시벌놈 어떻게 알았지? 너가 한국인들은 김치 피자 먹냐? 너가 한국인들 피자에 불고기 올려 먹냐? 너가 한국인들은 30세기 김치 처먹냐? 김치 처먹냐? 너가 한국인들은 김치 전에 냉장고라도 있냐? 그렇지? 우리 맞는데? 누군가가 급발진하는 그 편견, 누군가에게는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에 데미지가 1도 없죠. 분노한 어느 만화 작가의 몸매 인증. 일본의 에로 만화가 와무사토 하루. 그림체는 가슴이 빵빵한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누군가가 야 그런 비현실적인 몸매가 여자가 어디 있냐 하면서 트위터에 시비를 걸고 작가가 빡친 나머지 여기 있다 야팔 이러면서 인증을 하기 이르다. 작가님 오늘부터 팬입니다. 너희 새끼 작가님 오늘부터 팬이면은 이름 여섯 글자 말해봐. 아까 위에 바로 나왔던 여섯 글자 일곱 글자 이름 지금 바로 말해봐.